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하면서 교수님이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지금 뭐 돌아보면 너무 오래되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지만 딱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교수님이 혼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것만은 떠나지 않고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또 들고 섰는데 굉장히 이 말씀이 묵직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이 무거운 말씀처럼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과연 성경에는 몇 번이나 나올까 찾아보니까 72번이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론된 사람들이 누구냐? 일곱 사람을 구체적으로 꼽고 있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이거를 제가 발견하고 찾아가면서 마음에 엄청 부담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분들처럼 수식어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수식어가 붙여진다면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뭐 감당하고 말고 간에 저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일단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자격 미달인데요. 다시 이 말씀을 자꾸만 되뇌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이다 보니까는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저는 부족해도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한번 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느 도서관에 고요한 정막을 깨고 한 신학생이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고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고 하는 오래된 책입니다. 어떤 졸업반 신학생이 졸업을 앞두고는 도서관에서 그 책을 보고서 엄청나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선지서의 강의를 듣고는 자기가 잠시 휴학하기로 했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진실로 목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확신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하게 되는데 그 휴학하게 된 내용을 교수님이 들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못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치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성품도요, 굉장히 막 이렇게 갈고 닦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끝머리에 보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뒷부분에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땅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증명해 나가실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명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묵직한 말씀이라고 느껴져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2월달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 첫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제 가장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과 묵상과 기도 중에 먼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다루기 이전에 어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됨을 먼저 다루는 것이 우선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들을 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월달에 증거되는 말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클레시아 모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피하라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부딪혀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피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피해버리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에게는 피한다는 말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피하지 않아, 나는 맞설 거야, 맞대응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고자 하시는 것은 피하라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줄 모르면은 쉽게 꺾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세 명의 인물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와입니다. 뱀의 거짓된 유혹에 그는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 뱀은 그 속에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피하지를 못하고 그 결과 온 인류에 영원한 죽음을 몰고 오고야 말았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할 수 있을 때 피해버리는 것이 용기이고 지혜더라고요. 꼭 맞서야만이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다가 그 부인이 매일매일 유혹하면서 꼬셔대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피해버렸습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덮어씌워서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혜 입은 걸 생각하니까 죄의 발을 담글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를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와 더불어 손잡고 살아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피할 수 있을 때 피해버리는 것도 앞으로 내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창피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냥 뭐 요셉이 그 부인과 하룻밤 자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그냥 서로 좋고 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자기를 산 그 주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피했습니다. 얼마든지 맞대응하면서 나갈 수 있었지만 피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공격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절대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을 던지지요, 위협하지요,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하지요. 그 뭐 한두 번입니까? 사울이 살아 생전에 계속 죽이려고만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웬 줄 아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단을 하고 피해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 가지 유혹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피해 다니는 거, 이건 이제 도망치고 다니는 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피하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앞서 3절로부터 10절을 피하라고 하는데 제가 다 길어서 거론할 수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른 교훈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의 의심과 오해와 거짓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려움을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해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는 거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피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들은 피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쫓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잘 쫓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루시더라고요. 루스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쫓았냐면 붙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거지 같은 시어머니일지라도 루스는 다 상실해버렸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인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것입니다. 붙쫓았다. 붙잡고 놓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내가 붙잡았다면 절대로 놓지 말고 계속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람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계속 쫓아나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죽이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게 맞지만 반대로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나의 영혼을 영원까지 살리는 것이라면은 그건 붙잡고 쫓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섯 가지를 쫓아가야 될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 가정, 자세, 이것이 경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과정이 경건입니다. 아, 오늘 힘들어.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 거고, 아, 오늘 말씀 듣기 싫어. 자야지.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과정들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꺼두고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믿음에 금이 가면은 사실 이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도, 교제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은요, 사람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신뢰가지 않으면은, 신뢰가지 않고 신뢰성이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지게 되면은 사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들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금이 간 관계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근데 다 좋은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데, 죄송합니다만 쏙 빼놔도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는데 사랑합니다라고 없어도 안 된다 했긴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뭐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이라든지, 혹은 뭐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부모님과 가족들 간의 스톨게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뭔 사랑입니까?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뭐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 뭐 많이 있지만은 이런 사랑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끼치기를 바랍니다.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순종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 참을성 없는 사람에게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하면은 불뚝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욱하는 성질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그때부터 막 싸움질하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다섯 번째 인내가 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역을 한 것까지도 침을 뱉고 말이죠, 못을 박고 말이죠, 정말 못다 할 말은 그런 말 그런 다 들었는데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야, 참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여러분 꼭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만 참으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신 예수님이라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을 힘들게 했네요. 그런데 나 같은 이러한 자도 예수님은 끝까지 견뎌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인내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요, 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왜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쉼을 얻는 거죠. 뭐 휴일이라고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육체적인 쉼을 얻겠지만은 진정한 쉼은요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온유하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도 이것이 없으면은요 금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의의를 이루시고 경건을 이루시고 믿음을 이루어 나가시고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싸우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하라, 뭐 쫓으라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는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점진적인 어떤 요구.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주저앉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나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죠. 저는 남자들이 축구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축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젠간 한번 제가 여자들 축구하는 걸 보고 엄청나게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웃었는데 요즘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여자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실랑가 모르겠는데요. 골 때리는 뭐라고 했는데 골 때리는 뭐 하여튼 그 프로그램인데요. 그걸 보니까 야 너무나도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많이 웃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정말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그 중요한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자분들이 축구하다 보니까 자기 몸살이잖아요. 몸살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요 이래가지고는 진다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지 싸우며 부딪히라고. 부딪히는 것부터 막 배우게 하는 거예요. 부딪혀야 이긴다. 근데 정말로 부딪히게 코치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팀이 이기더라고요. 계속해서 피해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싸워야 되는 게. 싸워서 이게 자꾸 공을 뺏어야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일까? 아, 내가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나? 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싸우라는 말이 쌈딱처럼 교회 오면은 야, 싸울 놈 없나 이게 자꾸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에?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경주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대로 경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대부분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 보면은 뭐 다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의 스토리 속에서 지금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아닙니까? 다 전쟁이에요. 전쟁 뭐 전쟁 아닌 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전쟁이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해요. 전쟁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쟁에서 쓰이는 말보다는 운동 경기에서 쓰이는 말로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전쟁터 나가면 뭐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죽이는 게 그게 이기는 거죠. 그런데 운동 경기에는 반드시 룰이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다 제쳐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내가 보복하게 되고요, 내가 증오하게 되고요, 내가 미워하게 되고요, 내가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가 되어 오셔서 내 편에다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빅 호루라기를 불어주시면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다시 인생 속에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회복하시고 공격할 기회를 내게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 경험해 나가면서 야 정말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방법대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검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장하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고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싸워나가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 그 올림픽이 되고 있죠. 개막전에 사전 행사한다고 56개국이 대표들이 나와가지고는 거기에서 자기 고유의 의복들을 입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이 한복을 입고 간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뭐 언제는 뭐 김치 가지고서 네 거냐 내 거냐 막 싸움질 하더니 이제 한복 가지고도 뭐 네 거냐 내 거냐 뭐 조선적인 거냐 뭐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고 뭐 그렇게 막 더들썩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50개 주에서 말이죠. 미 동부에 있는 뉴저지에서 10월 21일 작년이겠네요. 한복의 날로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시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주위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서 한복이 우리 것이라면은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 누구 건지를 누구 알고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복이라는 것을 한복의 날을 미국에서 제정을 해서 그 날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의 모습을 미국 속에서도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과 바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영생을 취하라라고 그냥 우리 한글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요 그 영생을 취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그거를 꼭 하니 가슴속에다가 꼭 묻어두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그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뭐 축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축구해가지고 그렇게 싸워 이겨가지고 그 승리했던 그 팀이요 그냥 이겼다고 가만 앉아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납니다. 사람 막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막 축 배를 나는 거예요. 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축구에서 이긴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은 우리 기쁨을 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그냥 공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배를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꽁하니 갔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웃긴 소리를 해도 여선 안 웃고 집에 가가 웃는지 아무리 감동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기서는 아멘 안 하고 집에 가서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주일이 구원 얻은 우리 백성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축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월 달에 이 교회 공동체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만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불변하는 시대 미래의 불확실한 혼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피할 때를 알게 하옵소서. 쫓을 때를 알게 하옵소서. 싸울 때를 알게 하옵소서. 누릴 때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올라왔을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전진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